그럼 어떻게 다 했어? 아, 징징이라 부를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소영, 징징. 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가서. 네, 공책 한 개만 주세요. 뭐라고? 공책. 공책 하나. 뭐 해줄 건데? 예? 뭐 해줄 건데? 아유. 나도 추앙 출 거야? 아, 승규가 쳐줄 거예요. 그래. 뭐만 하면 승규하고, 승규한테 뭐 해주는 건 있어? 네? 같이 다녀주는 거죠. 아, 같이 다녀주는 거. 엄청난 건데. 근데, 다음 차들아, 그, 나 자이스토리는 여기까지 하자. 중사동기는 그냥 소분하고 나가자. 오. 어, 자이스토리 계속 생각하면서 활동 까지 이제 질문 받도록 하고, 마무리하고, 아, 이제, 마포 시너지 풀자. 또 이제 우리가 좀 협상할 시간이 된 것 같아. 자, 오늘 협상 시작하자. 오늘 책 주시는 거예요? 어? 오늘 책 주시는 거예요? 오늘? 책 주시는 거예요? 어, 오늘 책 줄 거야. 어. 협상하자. 몇 문제? 깔끔하게 일주일에 400 정도 어때? 아니, 아이고. 아, 이 정도 협상이. 마포 시너지 그 유형 문제잖아. 근데 저희 저번에 빠진 것 때문에 그거 한 번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00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 그런가? 깔끔하게 350. 일주일에. 헐. 일주일에 350이? 고! 450개씩. 고! 받고 100개 더? 아니, 어차피 유형 문제잖아. 아니, 선생님 죽으려고 그래. 아니, 일주일에 400이. 이거 안 맞지 않지 않나? 고! 고! 그거 같은데요? 어? 좀 맞나? 일주일에 400인데? 일주일에 400이면은 뭐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시험 보면 어디까지 동요가 아직도 안 나와서? 네. 아, 학교 존나 꽂았네 진짜. 저희 학교 약간 한 2주 전에 나와요. 그렇구나. 야, 400문제씩 해가지고 2주 컷하게 그냥. 어, 깔끔하게 2주 컷하자. 마포 시너지 뭐 얼마나 어렵다고. 개 쉬워. 어제 앞으로에서 졸 뻔했다 진짜. 살짝 잤어 그래가. 어, 수영이만 콜하면 콜이고. 어, 수영아, 400문제 좀 부담되냐? 400문제 할만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꽤 괜찮은데, 400문제? 자, 일단, 이거는 내가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거는 내가 인쇄했어. 하나가 진짜 허리랑 진짜 팔 나갈 뻔했다, 진짜. 어. 자, 자, 오늘 질문 받는 동안 그거 먼저 풀면 되는 거고. 오. 어. 자. 자, 그리고 왜 두 개예요? 답지. 아, 400문제면 반 딱 하는 거네요. 어, 맞지. 그러니까 어, 400이면은 딱 2주 컷 할 수 있어 진짜. 야, 앞으로 시너지 그냥 살긴 해야 되잖아, 맞지? 네. 그리고 이거는 너희를 위한 선물. 네? 선생님의 개인적인. 아니 아니. 하지마. 선물이야, 선물. 진짜 아니야. 부담가지 마! 숙제 아니야! 부담 왜 이래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해! 수학을 너무 좋아해! 어, 나 기출도 풀어야지 그거! 오. 어. 기출 문제 엄선한 거고 난이도는 딱! 그 뭐야? 동호여고랑 장안구 수준에 딱 맞췄어! 그럼 쉽다는 거잖아요! 어? 쉽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써줬잖아! 25분 분고사! 아, 25분에 1씩 푸는 거야! 난이도가 딱 진짜 장안구랑 동호여고 이제 빨리야 빨리 자식아. 어. 딱 그 수준에 맞췄어. 자, 그래서 우리 심심하잖아. 자, 가볍게 우리 25분 모의고사 1회 풀고 시작하자. 네? 어, 아, 빨리 다 집어넣어. 아, 다 집어넣고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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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딱 이것만 깔끔하게 시험 한번 보자. 아니, 20번까지 딱 25분이야. 물 마시고 가세요. 물? 빨리 마시고 와, 어. 야, 다 집어넣고. 아직 피면 안 돼, 아직 피면 안 돼, 알겠지? 아직 피면 안 돼, 아직 피면 안 돼. 어, 아직 피면 안 돼, 알겠지? 어, 벌써 풀면 안 되냐? 아, 야, 너 왜 치사. 아니, 지금 25분. 존나 치사하네, 야, 기호 나 관리 안 하냐? 아, 이게 섞인 건가?
아 지금 딱 오픈이 해가지고 딱 30분 끝내려고. 아 뒤로 갈수록은 살짝 난이도가 쫙 올라가고, 이거 다 하면은 이제 고급 모의고사 10회분을 다시 줄게. 그거는 이제 동원고랑 수성고 수준에 맞춘 거. 자, 아무튼 또 이제 신명나게 맞지? 또 이런 것들은 또 맞춰줘야 재밌거든. 인정하지, 이런 줄도. 이건 인정, 무조건 인정이야, 이건. 근데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어, 이거 하는 거를. 아, 진짜 눈으로 풀씨가지고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원래 시험 전에 눈으로 풀잖아. 듣고 보니 또 맞는 말이야.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반박할 수 없지만. 빨리 와이 자식아. 맞지? 자, 아, 오, 세상 20분 할 뻔했네. 맞지? 자, 아무튼, 자, 25분이야. 빨리빨리. 준비해, 준비해. 자, 이거 25분 동안 쓰기. 지금 다요? 간다. 자, 준비. 바로, 준비. 이름까지 써야 된다. 이름까지 쓰는 것까지 합쳐서 알겠지? 선생님 너무 좋아한다, 역시. 수학을 좋아해, 역시. 간다. 시작! 자, 시작! 25분 모의고사. 살짝 기대가 되네. 야, 그걸 펼치면 어떡해. 내가 앞에부터 해야지. 여기서 빨리.
20분 남았다. 16분 남았다.
22분.
4번. 1분 20초. 안 된다. 10초. 이름 쓰는 것까지라고 했다. 땡. 얼마 안 썼어요. 너 좀 도망. 너 탈락이야 그럼. 아, 맨 앞에다가 자기 이름 써. 여기 맨 앞에 있지. 시험지 맨 앞에 이름 써. 여기 맨 앞에 이름 써. 알지? 아, 이름 써. 이름 써. 여기 맨 앞에. 이름 써. 아무데나 써. 어? 빨간 펜 들고 초점 맞게. 바꿔. 앞으로 바꿔. 하영이는 규현이랑 바꿔. 어? 정선이. 어? 규현이랑 바꿔. 초점 해줘. 터치는요?
그 뒤에 바로 붙어있어. 아, 해설지 있는 곳들로만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나도 참해. 그리고 점수는 틀린 거 개수만 쓰면 돼, 맨 앞에다가. 안 푼 것도 틀린 거야. 13점. 이게 그 3점인데 9일수가 이게? 봐지 당연히 아닌가요? 어 당연히 봐지. 야 이거 위에 봐봐. 3, 4, 5, 9인가? 야 교환 솔직히 이렇게 9는 아니지? 솔직히 9는 아니잖아 이게. 이게 뭐야? 여기 9라고 써있어요. 9 맞아요. 아 9 맞대. 아 이게 증거를 제시했어. 근데 4는 우리가 둘이 보기에는 4인 것 같은데 틀린 거라고 하지 않냐? 진짜요? 아 농담이야. 바꿨어요. 어? 맨 앞에서 여기 맨 위에 있어. 이게 너무 많은데. 어, 뭐더라고? 여기 있으면 내 맞은데? 어? 맞은 거 맞은데? 틀린 거 써, 틀린 거 맞았어, 틀린 거. 아. 맨 앞에 다 틀린 거 써. 틀린 거 써. 됐어? 바로 교환하고. 다시 또 교환해. 바꾸. 숙제 다 했지? 마음을 과수해 빨리. 왜 또? 할 수 있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쪽 점수가 된다. 뭐라고? 아까 이거 한쪽 점수가 된다. 뭔데 또? 지목적으로 가지고 힘들고 그래도 쳤어? 괜찮았어요. 다 했어? 어디까지 했어? 또! 제일 중요한 거 좀 빼먹었네. 1등급이란? 이유는? 이거 맞지? 뭐가? 다른 거 안 써? 다른 거? 공이 없다고? 어디 없어? 진짜? 그 말을 하지. 어디 아파? 그래가지고 지금 좀 괜찮은데 약을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깝다. 너무 아깝다. 다 해서 안 했어? 뒤에 팝페이지 진짜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왜 7개 틀렸어? 뒤지게 맞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게 기억이 안 나.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걸 틀려? 시간 없어 그냥 넘겼어요. 몇 개 썼어? 세 개요. 야, 쫀다. 야, 몇 개 썼어? 어, 그 정도 맞아 아무래도. 어, 여섯 개. 오, 몇 개 썼어? 다섯 개. 전화 못한다. 마이너스 27에 세종군이 마이너스 3 맞지 않아요? 마이너스 많이 틀렸지. 그건 실수가 그건 거지. 아니, 순서가 바뀌면 맞네. 그렇지, 순서가 바뀌면 맞지. 그 생각하면서 맞았다 했는데. 야, 아무튼, 얘들아. 야,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게 니들 점수야, 그건 알지? 네. 야, 니들 실력이 딱 그거야. 이게 월평이에요? 응, 아니, 월평 아니지. 얘들아, 25분 좋지? 15분 안에 15번까지 풀어야 1등급 맞든 뭐든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해. 아무튼 얘들아
봐봐, 너희가 이제 그거 다 간단한 문제들이거든? 그 유형이 어느 정도 안 잡혀있다는 거야. 이걸로 너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알겠지? 모든 유형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너희가 못 풀었던 것들 다시 다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그리고 속도가 중요해, 알지? 존나 중요해. 정확성은 당연한 거야. 25분 많이 준 거다. 야, 푸는 거 당연한 거지, 맞지? 야, 시간 2시간 줘봐. 누구나 다 100점 맞지. 주어진 시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거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존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200문제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맞지? 한번 숙제 200문제 해가지고 총 400문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맞지?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일단 너희는 첫 번째 이제 뭐 줄 거냐면, 일단 먼저 합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합의. 숙제 양은 그만은 400문제인 걸로 이제 합의가 끝난 거지? 어떻게 우리 그러면은 400문제 딱 깔끔하지? 아, 왜? 일주일에 다 돼. 일주일에 다 돼. 언제까지 400문제? 언제까지 다 됐냐고? 이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삼각함수까지 하는 친구들은 삼각함수까지만 하면 돼. 770번까지 있으니까. 수성고 삼각함수까지 맞지? 네. 그래프 안 들어가고 장원고 삼각함수까지 맞지? 800문제. 동호고는 그래프까지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1000문제. 네? 맞지? 네? 동호고도 진도 제일 느리니까 너희도 당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응? 아, 그러겠지. 400. 해가지고 2주간에 끝내잖아. 그래야지. 아무튼 이렇게 또 정리하자. 근데 막 어떻게 우리 유형마다 몇 문제는 안 푸는 걸로 할까? 그 정도는 살짝 부담이 좀 덜 하겠니? 아니 그냥 이해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3주. 3주로? 네. 3주면은 소영이 시험 봐. 소영아 시험 언제지? 10일. 시험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이걸? 시험 끝날 때까지? 아니 근데 그 전에 또 어차피 이제 새로운 규제는 안 나가거든? 그런 규제 안 나가지. 계속 오답 정리하고 시험 보고 마플 시너지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 약간 작품 문제는 충분히 할만하지 않을까? 쉽잖아 이거.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푸는 시간 계속 주잖아. 어차피 너희가 지금 나 질문하는 시간 제외하고는 다 푸는 시간 아니야? 다 풀면 되잖아. 자, 빨리 합의 보자. 유형마다 한 문제씩 정도는 봐주면 되겠니? 가능. 근데 유형이 막 이렇게 있어. 유형마다 막 세 문제 들어있는 게 있어. 좀 알아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하자. 그럼 유형마다 두 개씩 빼줄게. 베이직 다 빼는 거. 베이직을 다 빼달라고? 네. 아니 유형마다. 베이직 다 빼기? 근데 니들 실력이 베이직인데? 맞아요. 베이직 빼는 의미가 없어요. 야, 그럼 두 문제씩 빼자. 두 문제씩 해야겠지? 대신에 유형이 문제 세 개 돼 있는 거, 야 그거는 빼면 안 되지. 세 문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형마다 두 개씩 빼줄게. 자, 내가 이거 눈으로 풀릴 것 같아. 그럼 그냥 제껴. 두 문제씩, 알겠지? 근데 웬만하면 내가 눈으로 풀리는 것들을 제끼라고 하긴 하는데, 너희 제끼면 안 돼. 진짜 위험해. 되게 위험한 발상이야. 왜냐면 너희는 일단 많이 써보고 계산 실수 많이 하고 그래야 니들이 필기 막 그런 것들만 교정이 되기 때문에 두 문제씩만 제끼자. 알겠지? 두 문제씩만. 거기까지 숙제는 거기까지 숙제? 거기다 200번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1월까지 200번이면 되잖아. 아까 비율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그렇지. 괜찮아. 지금 내가 2시간 줬잖아. 지금 2시간 줄 거야. 공부할 시간. 2시간 동안 몇 문제 풀면 돼요? 이거 막 풀어지니까. 네. 30초에 한 번씩 풀 수 있잖아. 네. 30초에 한 개씩 풀면은 그러면 60분이면 몇 개 푸는 거야? 120개 푸는 거지. 네. 그럼 너가 작정하고 풀면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 네. 그 미로는 맞지? 놀러 오는 거야. 일요일에 오면 또 이거 풀어요? 일요일에 오면 또 이거 풀어요? 그렇지. 마무리해야지. 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끝내자. 다음 주까지 끝나고. 야, 그리고 저번에 수업 두 번 못한 것들은 맞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요일 날 또 뒤에 할 거 있냐? 예. 네. 저 있어요. 일요일 없어요. 저 있어요. 뭐 있어? 국어. 아, 국어 있어? 예. 저도 국어.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냐? 시간이 또 안 나와? 그러면 다음 주 따고 가지. 네. 와, 부럽다. 다음 주 좀 나는 어? 이게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 하니까 이게 빨리 되나요, 한국보다? 아, 뭐야. 학교는 안 가고 온라인 클래스야? 네? 아니, 지금 다음 주부터 나니까. 아, 다음 주 아니지? 내일부터는 아니니까. 아, 일단 그러면 그 문제는 어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자, 얘들아, 그리고 포스트잇에다가, 일단 그 다음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자이스토리 그거 질문 적자. 그거 해결해야 되니까. 포스트잇 없는 사람. 질문 적자. 2개 부셨는데. 두 개? 부산 한 개 남겨서. 있네. 포스트잇에 자기 질문 적자. 그러면 첫째, 하, 주원이 또 홈페이지 안 했고, 그래, 뭐. 세원이 아프다 그랬고, 송규는 지갑 잃어버렸고. 어떻게? 네? 지갑 어떻게? 그럼 어디 잃어버렸어? 모르겠어요. 얼마 들어있는 거야? 그거는 좀 뒤에다가 적어놓을래 그냥?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다 질문 받고 그 다음 게이지 한 개씩 이렇게 받을게. 아, 두 개 게이지 내가 두 개 이상부터 질문 받는다 그랬는데 게이지 한 개 있으면은 좀 맨 밑에 나갔어 좀. 해가지고 질문할 거 적도록 합시다. 이것도 들고 다니나요? 그거? 들고 다녀야죠. 그 다음 주부터는 자이스트를 안 바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도 해요? 어디? 삼각함수 여기. 거기? 거기도 해야지. 우리 거기부터 해야 돼. 역시 글씨 역시 막상 막하게 물어봐야지. 하영아, 누가 더 글씨 잘 썼어? 누가 더 잘 썼어? 해석이 같이 써보셨는데 해석? 예. 이거 숫자를 못 알아보고 있어. 아직 못 알아보고 있지 맞지? 네. 맞아 야, 생긴 것도 못 알아보고 있어. 아, 그 다음 뭐 하냐면 가져온 사람은 그거 해. 이제 자이스토리 쟁 그거 오답, 내가 오답서 만들어줘야 돼. 그거 1단원부터 A4용지 한 개씩 줄게. A4용지 줄 테니까 1단원부터 틀렸던 거 알겠지? 오래 걸렸던 거 세번 문제 그거 번호 다 적어. 그럼 내가 1월까지 5단원들 만들어줄 거야. 알겠지? 세번 문제가 뭐예요? 아? 세번 문제가 뭐예요? 세모 아 세모 어렵거나 모르거나 맞지? 오래 걸렸던 거 틀린 거 아니야? 얘들아, 틀린 건 이렇게 계산실 수도 있지.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거, 못 풀었던 거,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적으라는 거야. 알겠지? 그거 해가지고, 지금부터 나한테 내면 되는 거니까, A4용지 한 개 줄게. 자, 여기다 자기 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혹시, 집에 가서 보내도 상관없어. 아, 진짜? 알겠어. 자, 여기다가, 자이스토리 적어. 자이스토리 5단부터 만들어야 돼. 이름도 써요? 이름 써야 돼, 맨 위에다가. 내가 1월까지 만들어줄게. 이거 왜 해주는지 알지, 얘들아? 너희 시간을 절약해주려고 내가 해주는 거야, 알겠지? 할 게 많잖아, 애들도.
그리고 이제 그거 다 한 사람들은 그거 해. 그거 먼저 풀어야 돼. 오답 정리해. 오늘 모의고사 이거. 이시 이거 다 알겠지? 다 정리할게. 바이 스토리를 그거 번호 다 적은 사람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이거 다 한 사람이 이제 마크 시너지를 푸는 거야. 138은 없는데? 아, 아니야, 이거? 누구지? 형이 누가? 어, F가 아니고 혹시 E 아니야? 어, 그런가 봐요. 어, 맹기. 아, 맹기제 세 개. E야? 어. 네. 어, 그럼 이건 뭐야? 이건 F야. 아, 이건 F. 아, 이건 F야?
하나 가져왔어? 아, 가져. 가지고. 근데 오늘 숙제까지 그거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내 성격하면서 활용하는 낼 필요, 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시험범이 아닌 사람은 늦지 마. 뭐, 너 가려고 하면 뭐 상관없는데. 아, 추우면 잠을 달라고 해. 글쎄. 진짜 아프지, 빡세겠다. 그래서 크게 써는데 없나? 아, 그랬어. 고맙다. 책 한 권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 엄선했어요. 이게 엄선한 거야? 진짜 고생했겠다. 네. 다 썼어? 이거 풀면 돼. 오답정리. 뭐 이거 다 오답정리. 어제 거. 아. 이거 되게. 턱 없어. 거기다 놓고. 응. 자, 그래. 아, 빠른 딱지를 안 줬다, 얘들아. 마플 신나지? 빠른 딱지를 안 줬네. 어. 빠른 딱지는 좀 편하게 돌책 부르고 만들었어. 자, 그리고 한 개씩 두고. 박지 사진 꺼내라. 이거 보지 말고.
쌤 잘 화력 안 들어가죠? 어, 안 들어가. 안 적어도 돼, 그래서. 네. 네. 다섯 쌤? 그럼 네 시험범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네 시험범이 좀 알아라. 아, 이름 적었니? 아, 이름 적었구나. 그렇지. 다섯? 야, 주원아, 이렇게 질문 있었어? 네. 딱 모르고 보는 건데. 아, 어디서 난 거야? 네. 아무튼 모의고사 오답 정리해라. 모의고사 오답 정리해, 흥미야. 네. 다음 사람 마플 신화제한테 부탁드리고, 마플 신화제에서 두 문제씩 제외하기로 합의 받고. 해볼게. 딱 10분만 질문 받고 쉬고 갑시다. F 먼저 질문 받는다. F. F가 09번. F09. 09 누구니? 9번? 어, 9번. 자기 질문 알아서 체크해야 된다. 알지? 아, 순서대로 할 거야. 보도 순서대로 할 거야. 보도 순서대로. 그거. 아, 저도요. 어. 말해. 어, 여기서 질문이 뭐야? 하나도 모르겠대. 하나도 모르겠대. 세원이. 일단 해볼게.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부의 점 P에서 여기, 여기, 여기까지의 거리를 PQR이라고 하겠대. 여기까지 읽었는데 설마 이거 표시 안 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거지? 이거. 이게 P래. 어, P. 그리고 BC까지의 거리. 이거 Q래. 그리고 이거 R이래. 여기까지 표시 당연히 했어? 했어 안 했어 세원이? 저요? 어. 안 했지? 그럼 너 독해 제대로 못한 거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기까지 맞지? 어, 여기까지 했고. 자, 그랬을 때 PQR, B 이거 P, B, Q, B, C, R, C, A 뭐 이런 조건 만족하면은 점 P 얘가 이 삼각형 ABC의 무슨 점이냐? 알겠지? 어, 한번 또 별표 치고 한번 중요한 거 쓰고 갈게. 삼각형의 오심. 오심 중에서 세 개는 안, 두 개는 안 나오니까 세 개만 배울게. 첫 번째 무슨 심? 내심. 두 번째는 외심. 세 번째가 어, 무게중심. 어, 세 개 중에 두 개만 할 거야. 선택해. 세원이 선택해. 한 개. 무게중심. 어, 무게중심. 그렇지. 어. 또 하영이는? 내심. 어, 내심 할게. 알지? 자, 한다. 내심 먼저. 내심. 내심은 가게 이름 문서의 교정. 자, 뭔 소리야? 봐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요. 얘 각을 이등분해. 이렇게 각을 이등분해. 여기는 각도, 여기도 이등분해. 그리고 여기는 각도, 이렇게 이등분해. 네. 이등분해. 만나는 점이 있어. 내심이야. 아, 외워. 노래로 외우면 돼. 내심 각의 이등분. 알겠지? 내심 각의 이등분. 이렇게 외우면 돼. 외워. 어, 내심 각이. 얘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심이 뭐냐면, 아, 안에 접하는 원. 맞지? 안에 접하는 원. 여기에 중심이야. 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특징이냐면, 여기가 길게 원, 원이 내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아. 여기까지 길이가 다 같아. 원이라서.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들, 얘랑 얘가 합동이야. 합동.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가 합동이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전부 다 같다. 외심부터 세 변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그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되겠어? 1번 외우고 길이 같다라는 게 그게 바로 두 번째야. 길이 같다. 그래서 외심은 두 가지 다 외우는 거고, 무게중심. 아, 무게중심은 뭐야? 그건 뭐야?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야? 중선이 뭐야? 중선이 뭐야? 중점과 이은선이야. 알겠어? 어. 자,
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자, 여기. 중선이 교점이야, 알겠지? 아, 무게중심은 성질 두 가지만 외우는 거야. 몇 대면? 1대면. 잘했어. 잘했어? 이게 1번 성질이야? 두 번째 성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넓이는 같다. 알겠어? 어, 넓이가 같아. 증명은 안 할게, 시간이 없어서. 응? 자, 그래가지고 무게중심 딱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고. 어, 자, 한다, 피? 저 피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자, 시작. 아무튼, 뭐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사인 법칙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대. 해보자. 사인 알파분의 비리. 그러니까, 얘랑 얘지. 이 각도랑 이선분.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별. 해가지고, 이렇게 써. 알겠지? 다음. 사인 감마. 감마분의 AB. 해가지고, 당연히 같겠지. 괜찮지? 어, 여기까지. 다음. 사인 베타랑 BC. 오케이, 이거 두 개. 그리고, 사인 델타. 델타랑 C. 같겠지, 맞지? 어. 그래서 뭐 일단 정보를 준 거야, 사인법 쓴 거야 그냥. 태원이 형 지금 괜찮지? 어, 다음. 근데 DC분의 BD래. 어, 이거 두 개씩 줬는데 이거 이용해가지고 따라서라고 했잖아. 자, 이거 만들려면 두 개 뭐 해? 두 개 뭐 해야 돼? DC분의 BD 만들려면 두 개 뭐 해야 돼? 나눠야지. 나눠야 돼. 나눈다. 자, 사인 알파분의 BD. 어, BD. 그리고 DC. 어,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는. 자, 여기서 이거 나누는 거야. 사인 감마 AB. AB. 그리고 C. 그리고 사인 델타. 괜찮지?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자, 번분수, 번분수. 얘 곱한 게 분모, 얘 곱한 게 분자. 해서 다시 해보겠으면 이렇게 돼. 얘 분모니까 DC, 어, 사인 알파. 그리고 얘가 BD.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시작. 얘도 똑같이.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쓰고 가야겠네, 여러분.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도 곱한 거니까, 어, CA, 사인, 감마, 어, 그리고 AB, 네, 사인, 델타. 이렇게. 자,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DC분의 BD, 얘 없애야 돼. 알겠지?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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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인 베타, 사인 감마. 아, 아니, 사인 알파. 맞지?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얘 보니까 사인이 없었어. 사인이 없었어. 사인 감마랑 베타밖에 없네. 감마랑 베타밖에 없네. 얘가 없어졌네. 설마 이거 봤는데 이거 발견 못하면 진짜 큰일 나지. 감마랑 델타. 감마랑 델타. 는 파이야? 맞지? 어, 감마랑 델타는 파이라. 해서, 감마 저기 있고, 베타 있고, 또 이게 뭐가 돼 있냐면, 아, 지금 요, 아, 요게, 아, 지금 뭐야, 요거, 요거지? 아, 요거지? 아, 베타 분의 알파?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남았는데, 근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감마는 파이 마이너스 델타?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을 걸면 사인 감마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뭐야? 사인 델타 얘랑 얘랑 같다고 해서 약분. 그래서 이거 나온다. 납득돼? 아,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 못했으면 별표 치고 숙면 될 때까지 연습 돼? 어.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나. 맞아. 얘를 어떤 나인데 보기 보니까 나가 1또는 2래.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 얘가 예쁜 숫자로 나온다는 거거든. 근데 이용 안한 정보가 있지? 이용 안한 정보가 있어. 뭐 이용 안 했어? 이거 이용 안 했어. 맞지? 이거 아예 이용 안 했잖아? 해서 아 당연히 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해서 보니까 사인 알파 여기 있지? 사인 알파는 얘가 A, 얘가 길이가 P였잖아, 맞지? 얘 사인 알파가 이거야. AP분의 P라는 거 구할 수 있다고,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표시 안 하면 아예 못 풀어. 그러니까 문제 시키는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사인 알파는 AP분의 P 해서 얘가 AP분의 P. 그리고 이 사인 베타는 AP분의 R 해서 얘가 AP분의 R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준다. 따라서 그러면 AB 곱하기 P 남는다고. 여기는 CA 곱하기 R 남는다고. 따라서 근데 AB P랑 CA R은 같대. 분모 분자가 같다 해서 몇이야? 1이야. 됐어? 그럼 확인해. DC분의 BD가 1이야.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DC랑 BD랑 같다. 아, 여기랑 여기가 같다. 무슨 선? 중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하면 이 P는 중선의 교점이 될 것이다. 무슨 점? 무게 중심. 그리고 자, 아무튼 그래서 필기 한번 정리하자. 다시 한번 정리. 이거 읽고 이거 표시 안 했으면 병이야.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그냥 시키는 거 쫙 했어. 쫙 했고 정리하는 것까지는 뭐 계속하면 되는 거고. 이거 감마랑 델타를 이렇게 서로 미지수 잡았는데 합친 게 파이다. 당연히 써야 돼. 두 번째 별표 알겠지? 세 번째 별표 이거 삼각형의 오심.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예쁘게 필기할 거 필기하도록 하시고. 요새 안 필기 안 할 거지? 또 안 할 거지? 그냥 내가 여러 번 말하지. 도대체 지옥가. 그냥 첫 번째가 뭐예요? 뭐? 너 이거 식으로 못 바꿨잖아. 이거 보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말이잖아.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네가 잘 못하고 처음에 안 보였고 자주 까먹는 거를 관리해야 된다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 존나 평범한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을 할 수가 없어. 넘어갈게.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 누구니? 자, 얘들아, 20번 누구니? 지울게. 저요. 태연이밖에 없나, 20번? 자, 태연이 말해보면, 얘도 뭐가 질문이야? 뭐가 질문이야? 80인데 다 됐는데. 삼각형을 그렸어, 그러면? 네, 미지수가 맞춰. 삼각형을 그려서 잘했어, 일단. 그럼 여기 A가 치고, 여기 B라고 치게 그냥, 끝이야. 그럼 105배야. 그래서 45배. 그리고
여기 BC로 움직이는 점, 이 동점 P가 있대, 이렇게. P가 있대. 그랬을 때, CP. CP 맞지? CP. CP. 그니까 얘. 그리고 CAP. CAP니까 이거 그려야 돼. 자, 여기 각도랑 여기 길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미지수 잡아도 괜찮아? 맞지? 수학에서 모르는 거 미지수 잡고 시작하는 거잖아. 한번 구해보래. sin CAP분의 x 한번 구해보래. 일단 AP가 2루트 2라 그랬으니까 이건 구했지. AC는 구했지. 안 구했니? 그러면 사인 붙이 안 썼니? 나오거든 이거. 그래? 사인 붙이 써야 이거 나오지? 근데 설마 마주 보는 각각 변을 봤는데 맞지? 이거 45도도 있는데 설마 이거 안 구한 거야? 그럼 너 일단 안 구했구나? 기가 맞지? 어. 근데 이걸 안 구했어. 마주 보는 각각 변이 있고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정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거기는 그랬어. 어, 거긴 그랬어? 네. 어, 그냥 적을게. 그럼 얘 몇 나오냐? A? A가 몇이냐면 4. 4인가? 나 몰라. 필기 나와가지고. 머리 안 쓸게, 그냥. 여기다가. 어, 4야, 어, 4. 여기 4. 그러면은 지금 얘분이 얘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사인 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인 각도분의 그 마주보는 길이니까 당연히 사인 붙이 써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있어.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동의 여기까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사인 세타분의 x인데 그럼 얘 봐. 지금 우리가 뭐 이 AP? 이 각도가 한 개 더 있단 말이야? 맞지?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 각도, 지금 알고 있는 게 이 각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도 괜찮나 이렇게? 어. 그럼 얘 모르니까 그냥 AP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30도 분의 AP가 되겠지. 괜찮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EAP. 자, 뜻해? 자, 태연아,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알고 싶대.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겠네? 동의? 그럼 AP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이때가 제일 짧겠지. 맞네. 왜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잘 모른다는 거구나. 이거 점이 있고 직선이 있다. 언제 제일 짧니? 이거보다 짧은 거 있니? 수선의 관량도 친한 거 있니? 맞지? 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짧은 거 있어. 끝났니? 어, 녹색 구해가지고 누르면 최소값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썼어? 이거 구하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예 생각을 다 했어요. 아, 여기까지 했었어? 네. 아, 깜빡네 그냥. 그럼 이 부분이 살짝 독해가 안 된 거니까 아니 그 90도일 때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오 왠지 아. 아닌 거 같은 거야. 아, 잘했네. 근거가 없어서 아니죠. 그랬구나. 일단 그냥 넘어갈게. 자, 얘들아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자, 27분에 봅시다.
김승규 이따 거기 좀 가자. 알파. 왜? 일찍 가. 바꿔. 어? 바꿔. 아니 다른 거 할 거. 뭐 먹고 싶어? 물리. 그럼 뭐 무조건 어? 그럼 무조건 채? 주먹 있는 게 낫지 않나? 주먹 채? 사야 돼. 기훈이 내 물리 선생님이야. 그 멘토 멘티 하는데 기훈이 그거야 멘토. 나 물리 개발하는 진짜 싫어하지 마. 진짜 나 물리 개발 좋아하지 마. 물리 같으면 물리 신기해. 아 배고파. 얘 실험 언제냐? 7월 아 맞다 얘 중간. 니네가 제일 좋겠다. 니 수학 그럼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야? 응. 와우. Yeah.
저기야? 여기라고? 합친 게 180도면은 걔는 무조건 원에 대접한 사각형.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성질.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갖고 한번 시작해볼게. 그림과 같이 전 B를 중심으로 하고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이 EFD입니다 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 AE AE 얘기 맞지? AE 그리고 A2분의 AD래. A2분의 AD. 아 A2분의 AD구나. 맞지? 근데 걔가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각도 A라는 걸 이용해서 한 거야. 그래 볼게. 여기가 각 A거든? 동의하니? 그럼 우리가 볼 것 같아. 설마 이거 지름인데 이거 90도 체크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잘했어. 그러면 A2분의 AD는 코사인이구나. 네. 맞지? 그럼 여기 각도가 필요한데 각도는 뭐냐면 이거구나? 그런 식으로. 다 뜯더니? 아. 그러면은, 다 해결했다? 나는 해봤니? 도전 안 해봤지? 네. 도전 한번 해봐, 이거. 맞아? 이거 나 킵해놓을게. 34번 이거 킵을 해놓을 테니까, 나 도전. 나 도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만 고민해보고, 5분 동안 고민했는데 못 찾겠다 싶으면은, 그냥 다시 질문해야겠지? 그래서, 세 번 쳐볼게. 33번 끊고 33번도 있었네. 아 33번이었구나 이게. 33번이었구나. 자 34번 가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흉기밖에 없어? 흉기? 어? 자 34번은 흉기가 뭐가 질문이야?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 별판 한개 치고 가자. 이거 언제 많이 나왔니?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중학교 3학년 때 이 도형 이름이 뭐니? 원뿌리잖아. 비가 먹는 것만 써놨는데도 모르냐? 네. 원뿌리랑 체감거리는 어떻게 푸니? 아, 그 평화. 아, 그렇지. 전기도 맞지? 아, 전기도 푸는 거야? 자, 전기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전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니? 제일 중요한 성질 뭐니? 모르니? 얘 길이와 얘 길이가 어떻다? 같아야 된다. 동의하지? 응. 할게. 얘 길이가 6이니까 자, 이거 세타 잡으면 이 둘째 꼴의 호의 길이는 6세타. 동의하니? 얘 원주 뭐니? 4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세타는 뭐니? 3분의 2파이 해서 얘가 3분의 2파이. 여기까지 자동이야. 전개도에서. 잡을 테니? 다음. 자, B. B 찾을게. B는,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점이야, 맞지? 근데 걔가 어디냐면, 이 반대편. 반대편에 이 P가 뭐, 어디지? 여기 J'이 중점인가? A'이 뭐니? 아, 중점 같구나. OA의 중점? 자, 이거 찾으면 돼. 자, 그럼 B는 이 원주 위에 아무데나 돼, 아무데나. 어디 잡아서 상관없다고. 그럼 당연히 편의상 여기를 잡는 게 베스트겠지. B를 여기 잡는 거지, 이렇게. 야, 그 B 잡았을 때, 그럼 A는 어디냐면, 봐봐. 얘 반바퀴거든? 얘 반바퀴야, 반바퀴. 그러니까 여기 반바퀴. 반바퀴. 여기가 A라는 거야. 반바퀴잖아. 납득되니? 그러면 여기의 중점이 여기가 A'이라는 거지. 그러면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니? 여기랑 여기 최단거리 어디 구해? 직선 최단거리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60도고 이거 6이고 이거 3이니까 아 두 변과 끼인과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난다는 거네. 되니? 세안치 납득 안 되는 거 봐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에서 바로 얘기 좀 하고 피가 봐.
그냥 원뿔과 친한 거리는 전교도 그래서 해결하기로 약속. 그래서 합시다. 그래, 치우세요. 네, A'이. 어. 여기 써있어. OA의 중점이 A'. 여기가 O니까. OA의 중점. 써져있어. 됐네? 그만. 자, 35번 누구니? 전 나 안 해도 돼요. 어, 안 해도 돼? 네. 여기서 안 할게. 36번 가겠습니다. 36번 누구니? 저요. 어. 자, 36번. 자, 비오리밖에 없니? 지울게. 어, 기현아, 뭐가 질문이니, 36번은? 그냥 시작을 모르겠어요. 어, 진짜? 어. 얘가 지금, 아무튼 여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뭐였나 그랬지? 문제가? 예, 저기 넓이 채울까? 여기 채울까? 아, 고민해보자. 고민해보자. 이거 몇 번 문제였지? 30번이래. 교육기간 30번이래. 그럼 어렵다는 거잖아, 맞지? 공부한 것도 다 써먹어보자. 얘가 이제 검은 부분인데, 여기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 검은 부분에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 생각해보세요. 얘 언제 검은 부분이 제일 작을까 고민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정삼각형을 나는 돌려서 생각을 해봤어. 정삼각형을 돌려보니까 어 이렇게 되더라고. 얘가 만약에 얘랑 일치가 되잖아. 맞지? 얘 돌려가지고 얘랑 일치시켜 다 쳐봐. 그러면 넓이는 최대가 되지 않겠어? 이 검은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지 않겠어? 네. 그건 동의하지, 맞지? 어. 그러니까 얘랑 일치하면 최대. 그럼 거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언제 최소가 될까? 이게 왜 최대가 되냐면 얘랑 겹쳤을 때 왜 최대가 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공통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존나 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넓이가 커질 거야.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았어.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겹치는 부분이 최소가 되면은 이 공통 부분이라는 게 제일 작게 되면은 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많이 삐져나오게 되면서 넓이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면적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거. 아들 때? 네. 어 그래서 얘 언제 최소가 될까? 아 두 정삼각형에 아직 두 삼각형에 겹치는 영역이 최소가 되면 되지 않겠냐고. 괜찮겠어? 아 그래서 언제가 제일 조금 겹칠까 고민해 본 거지. 언제가 제일 조금 겹칠 것 같아? 그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 생각해봤는데 어. 역삼각형일 때. 맞지 역삼각형일 때 맞지? 어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해 맞지? 증명은 해봤어?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것만 증명하면 돼 그러면? 나는 그거 증명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해봤어 그냥. 어 역처럼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을까봐 고민을 해봤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어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가 겹치는 영역이 제일 적다. 즉 우리는 여기 S 그냥 여기 있는 주황색 있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있지. 여기 넓이를 그냥 다 합쳐가지고 S라고 할게. 그러면 S가 최대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최대가 되면 여기 안 겹치는 부분이 커진다는 거니까 여기 최소가 되겠지. 난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면은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식을 만들려고 간 거야. 얘에 대한 식을 이렇게 만들게. 여기를 내가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여기 A라고 잡을게요. 괜찮아? 그럼 정확하게 얘가 지금 대칭 구조다 보니까 여기도 A가 돼. 납득돼? 맞지? 이게 아니에요? 아 뭐라고? 위에가 A예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A 이렇게 A랑. 괜찮지? 대칭이니까 맞지? 그럼 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 길이가 이제 정사각형이잖아? 길이 구할 수 있다고. 얘 원의 반지름 나왔니? 지름 나왔니?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거든? 할게. 반지름의 길이가 5라 그랬으니까 얘 봐봐. 얘가 5야. 맞지? 얘 외심이니까 무게중심도 되는 거니까 얘가 5면 얘는 2대1이야. 얘 2분의 5야. 해서 두 개를 더한 2분의 15야 높이가. 우리 2분의 15 있으면 정삼각형 한 번 길이 구할 수 있지. 괜찮니? 여기 길이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이거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5가 돼. 그럼 얘 계산하면 5루트 3이네. 괜찮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5루트 3-2a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또 대칭 구조니까? 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5루트 3-2a가 될 거야. 괜찮겠니? 자, 그런데 이것도 얘가 이것도 A잖아, 맞지?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얘가 안 헷갈리게 얘로 할게 그냥. 그러면 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왜? 정다각형. 우리가 정다각형은 반드시 각과 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거 활용하기로 했고 여기가 60도니까 식을 만들 수 있다고. 따라서 S는 간다.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할 거야. 사인 60도 어차피 상수니까 생각하고 그렇죠. 두 변의 길이 곱하면 A 되겠고 5루트 3-2A가 될 거야. 맞지? 자 얘가 최대가 되고 싶대. 말해? 몇 차함수야? 2차함수. 2차함수니까 된다고? 0이고 2분의 5루트 3. 따라서 가운데인 4분의 5루트 3에서 넓이가 7이야. 근데 4분의 5루트 3을 여기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얘가 4분의 5루트 3이 되고 요거 넣으면 얘도 4분의 5루트 3이 나와. 그래서 얘랑 얘의 길이가 같아질 때, 즉 얘랑 얘랑 가, 길이가 같아지는 이 육망성 모양이야. 가 얘가 최대가 되고 안 겹치는 부분이 최대가 되면 여기는 최대가 되는 거야. 납득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할게. 자, 38번은 킵하겠습니다. 게이지 한 개니까. 그 다음에 43번도 킵하겠습니다. 왜 계속 게이지 한 개짜리 질문이 많니? 46번도 게이지 한 개고. 49번 가겠습니다. 49번 누구십니까? 저희밖에 없니? 자, 기현아, 이거 뭐가 질문이니? 니은 알겠고요. 기억 디귿을 모르겠어요. 기억 디귿을 한번 해볼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문제가. 근데 충분히 뭐 생각은 할 만하다는 거야.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X랑 Y랑 곱한 거에 대한 식이 필요하대. 그럼 우리는 X랑 Y랑 곱해져 있는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넓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
동의하니? 나쁘 되겠니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세트 하나 잡아주면 만들 수 있겠구나 넓이를. 그리고 그 넓이는 정해져 있지. 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해진다. 되겠어? 할만한 생각이면 충분히. 다시 여기서 넓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끄집어내니까, 알고 있는 식 중에 우리가 x랑 y랑 곱해져 있는 거 넓이잖아. 그래서 넓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돼. 2분의 1 x y sin 세타가 된단 말이야. 걔가 확정이야. 1로 넓어. 맞지? 좀만 더 얘기해볼게.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결국에 x y 아니니? x y니까 s 세타분의 2로 예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좀 그럼 좀만 더 고민해보자. 얘가 지금 묻고 있는 게 결국 기억과 디귿. 자, x, y에 놓고 범위를 물어보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얘의 최대 최소가 결국에는 두 놈의 사이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고민하자. 언제 세타가 제일 커질 것이냐 고민하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때가 맞죠? 최대가 될 걸까? 이때가 스케 세타가 최대야. 세타가 최대니까 S 세타도 최대야. 그러면 얘가 제일 커지니까 X, Y의 최소값이 등장하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개념이 살짝 혼돈되면은 이거 정리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두 정점으로부터 여기에 동점 P가 있대. 그 사이값이 언제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가운데 있는 게가 사이값의 최대야. 동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각도가 줄어. 괜찮나 이 정도는?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자고. 그래서지? 그럼 얘 언제 최소가 됩니까? 자, 각도는 언제 최소가 됩니까? 이때 분홍색일 때 최소가 되겠지. 이때 세타가 최소가 되면 그때 S 세타도 제일 작아지고 그때 X, Y의 최대값이 나오지 않게 하면 아마 부등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 되겠어? 네. 정리하도록 하고. 61번 같은데. 그냥 지워도 되냐? 네. 줄게. 자, 62번 갑시다. 그럼요. 자, 62번 누구 질문이니? 소연이. 소연이 밖에 없니? 할게. 62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연계되는 문제구나. 한번 정리해보자. 힘들어. 이거 기억나니? 좌표평면 플러스 최단거리 문제 중에 이런 기억이 있었단다. 자, 예,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점이 하나 있네. 맞아. 대신 대신 뭐. 대신까지 다 했어? 아니요. 안 했어? 대신 한번 해볼래 그죠? 그래. 기억하는구나. 알겠어.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도전해보고 다시 질문해 그러면. 일단 나는 세모를 체크할게. 대칭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그러면 62번 넘어볼게. 자, 63번 갈게. 자, 63번은 누구니? 요. 그래. 자, 그래. 기현아, 이거는 뭐가 질문이니?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이라 그랬거든? 맞지? 네. 근데 얘 지금 이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삼각형이 있지 않니? 삼각형이 있지 않니?
우리는 또 코사인 법칙을 이미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충분히 코사인 법칙을 써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니? 예. 그럼 여기 길이가 일단 나와있구나. 얘가 1이니까 얘 길이 몇이니? 루트 어 잘했어. 루트 2야 맞지? 그럼 얘만 구하면 되니? 얘 모르잖아 맞지? 얘 동적이니까 변할 거 아니니? A라고 적자 그렇지? 얘 변하는 놈이잖아. P가 움직이는 점이야. 그럼 이거 움직여서 얘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 뭐니? 그래 호사의 법칙 쓰자. 어. 변수가 A밖에 없지 않게. 뭐 할 수 있겠니? 아 한번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해. 세모 쳐놓을게. 자 64번 가겠습니다. 64번 누구니? 64번 누구니? 토론할 거 62번이랑 똑같은 문제 한다. 아 한번 해봐. 아마 똑같을 거야, 맞지? 오히려 아니야,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 그냥. 안 되면 바로 질문하도록 하고 65번 가겠습니다. 자, 65번 누구니? 저요. 저요. 어, 야 이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냐? 네. 이거는 많이 어려워. 어. 할게. 얘들아, 일단 사전 주시한 게 짧고 가자. 너무 중요하지 않냐? 깨발이 나온 것 같아. 원주각의 성질 아니? 자, 원주각 한번 우리가 싹다 정리하고 가자. 자, 원주각. 자, 두 정점. 원의 두 정점으로부터 원주의의 점 찍고 만든 각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부르니? 원주각이라고 한다. 동의하니? 그 원주각들은 서로 다 어떻다? 어, 무조건 같다. 맞지? 어, 무조건 같다. 자, 그게 첫 번째 성질이야. 맞지? 원주각의 크기는 어! 내 아드님! 오! 봤냐? 야 세상에 발등에 살포시 얹어서 지켰어. 와, 돈 벌었다 400원. 와 돈 벌었어. 기분 진짜 좋다. 어? 아씨 뭐야? 아씨 간다. 1번 자 원주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뭐이니 형님? 아, 2세트. 그렇지. 중심각과 얘는 2세트입니다. 아, 이게 2번이란다. 맞지? 하나만 더 하자. 얘는? 원 안에 찍었어. 얘는? 잘 봐. 얘를 내 그냥 편의상 세트 2라고 할게. 그리고 얘 세트 1이라고 할게. 알겠지? 세트 2는? 세트 1보다 어떻게? 세트는 세트원보다 어떻게? 크다. 당연히 커. 맞지? 크잖아, 깜빡어. 커. 세트원보다 큰 거야. 알겠어? 당연한 겁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각도 커지는 거야, 당연히. 2세타보다는? 2세타보다는? 그때그때 달라. 봐봐. 2세타보다 그때그때 다른데 만약에 자 중앙소로 할게. 얘를 원주각으로 하면 또 원을 그려. 알겠어? 그럼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점 찍고 만들어진 다 몇 세타야? 어 다 2세타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녹색이 이 원 바깥에 있으면 2세타보다 작아. 근데 만약에 이 원주 위에 이 녹색이 올려지게 되면 같아. 근데 만약에 이 원 안에 들어오게 되면 2세타보다 어때? 커져. 그렇지. 그거야. 그게 바로 성능이야. 자, 원주 여기서 이제 세 개 다 알면 돼. 알겠어? 그거 물어보는 문제. 할게. 자 문제는 충분히 읽어봤을 거라 생각해. 자 한번 읽어볼게. 자 그림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가 무대야. 여기 무대야. 근데 이 각도 세타이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세타가 30도 이상이 되는 영역을 특별석이라고 한대. 알겠지? 아, 이게 30도 이상, 30도 이상이야? 그 자리는 전부 다 특별석이야? 그러면 거기까지 읽고 밑줄 치고 독해해야 돼? 아, 30도 이상? 30도 이상? 아, 원주각의 성질이구나? 해서 뭘 그려야 돼? 원을 그려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주각들은 다 몇 도야? 30도. 동의해? 그래, 이거야. 그걸 읽고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야 이게 특별석이야. 30도 이상. 여기 원주각이 30도 이상. 이 안에 찍으면 30도보다 다 커진다고. 여기가 특별석이야. 자, 그러면은 내 거기까지 읽었어. 각 세타가 30도 이상 되는 영역은 특별석. 거기까지 내가 읽었어, 슬러시. 다음 할게.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을 1등석이라고 한대. 알겠지? 15도 이상은, 알겠지? 어? 30도? 15도? 뭐야? 그렇지, 원주각과 중심각이겠지. 아, 원주각과 중심각이라고. 아, 이게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중심으로 바뀌고, 중심으로 바뀌고. 원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맞지? 자,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그냥 여기다 할게, 편의상. 여기가 15도. 말해봐, 그러면. 말해봐. 얘들아, 여기 15도? 여기 찍히면, 여기 찍히면, 자, 여기, 여기 찍히면. 얘보다 크겠지. 맞지? 그리고 30도보다는 작겠지. 맞지?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1등석의 영역이야. 1등석의 영역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고, 이제 구하는 게 뭐야, 이제? 아, 1등석의 영역을 한번 구해보고, 한번 구해보고, 이제. 아, 여기 한번, 여기가 이제 그거니까, 아, 맞지? 여기 30도니까. 그럼 여기 좀 구하면 돼요. 맞아. 어제 구할 수 있겠어? 구해보자, 한번. 그림이 살짝 망가져도 그냥 이해해줘. 녹색을 구할게. 근데 녹색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얘 지금 원인데, 원인데, 아이디어를 좀 짜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맞지? 다시 한번 밟붙이자. 이거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지?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직접 구하는 방식이 있어. 공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간접이라는 거지? 간접. 간접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넓이에서 넓이를 빼는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아는 넓이로 쪼개가지고 각각 구하는 아이디어. 세 번째는? 그렇지. 끼어맞추기가 있어. 자, 저거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보니까 자르자.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자를게. 봐봐. 자,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맞지? 그럼 구한.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해가지고 이걸 구한. 괜찮지? 이거 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요거를 빼자. 여기 S라고 할게. 이거 S. 그래도 S일 거 아니야? 두 개 빼자. 두 개. 그래서 써볼게 한번. 자, 써보자. 자, 이걸 먼저 구할 거야. 이걸 구할 거야. 아, 씨, 뭐야? 뭐가 중심이 있는 게? 다시 예쁘게 보이게. 자, 얘를 구할 거야. 근데 얘를 구할 건데, 여기서 이걸 뺄 거야. 여기서 S 두 개를 뺄 거야. ES를 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영역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를 구할게. 근데 여기가 몇 배야? 30배. 그럼 여기가 몇 파이야? 6분의 11파이가 돼. 그럼 이게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의 R제곱. 아, 반지름을 구해야 될 것 같아. 반지름 구해야 돼. 그래서 라지 R, 라지 R제곱 6분의 11파이 해가지고 그럼 얘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반지름이 없나. 그 다음에 이제 ES, 저거 구하면 돼. 근데 저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냐면 활꼴이라고 부르는 거지. 활꼴 구하는 공식은 너무 많이 나왔지. 자, 활꼴 다시 한번 구해볼게. 자, 활꼴은 이 생긴 거지. 자, 이 생긴 거지. 자, 활꼴은, 자, 이렇게 여기가 활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활꼴이라고 그러지. 자, 해볼게. 이 세타라고 하고 여기 R이라고 치면은 이거지.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의 넓이에서 2분의 1, 여기 삼각형 R제곱 사인 세타를 하면 돼. 근데 얘들아, 이제 외우자. 그냥 공통인수로 묶인단다. 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그냥 바로 가자. 이거 각각 계산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활꼴 구하는 공식인가 그거 외우자. 2분의 R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해서 써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작은 반지름 구해야 돼. 아, 작은 반지름 한 다음에 얘 또 이제 다 해야 되겠네.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해가지고 다 구하면 되겠네. 구하자. 그래서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끝내자. 자, 라지 R 구하러 갈게. 자, 라지 R 구할게. 라지 R은 봐봐, 얘가 라지 R이거든. 자, 얘 구해야 돼. 얘 구해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는 놈이야. 맞지? 이 원에, 이 원에 현이야. 이 원에 현. 우리가 현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원의 주인공은 중심이지? 중심이야. 해서 박어. 중심. 이렇게. 자, 중심을 이렇게 박으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냥 안 써도 되겠네. 그냥 여기가 6m지? 6m지? 그리고 여기가 30m지? 얘들아, 그냥 보이지? 마주보는 각과 변이 보이지? 무슨 법칙 쓸까? 그냥 사인 법칙 쓰자.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이 외접하고 있는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사인 법칙 쓰자. 해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자, 여기서 쓸게. 자, 여기서 사인 법칙 쓸게. 사인 법칙. 자, 사인 30도 분의 내가 바라보고 있는 6을 갈기면 이게 바로 이 라지 R인데 얘의 반지름, 얘의 반지름인 거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야. 스몰 R이야.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 몇이야? 6 되겠네.
그래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맞지? 얘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인 역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6인 자, 다음 거 계속하자 이제. 자, 여기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30도였으니까 이게 60도가 될 거야.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구해야 되거든. 잘 구해요. 여기 각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각도. 여기 각도 몇 도니? 아우 이제 뭐 그림이 아유 진짜 헷갈려 지금. 여기 밖에 끄집어 오자. 그냥 저 밖에 끄집어 오자. 저거 다시 그리자. 작은 원. 자, 한번 다시 그리자, 이렇게. 자, 작은 원.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돼서, 얘가 30도. 그리고, 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됐고, 해서, 여기가 60도. 된 것 같아? 내가 지금 구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구합니다. 맞지? 그 여기 몇 도야? 지금 똑같이 이어서 하는 거니까 150도라고 해도 괜찮겠네. 맞지?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 150도 체크할게. 그럼 몇 파이야 이거? 6분의 5파이. 그래서 너가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이거 바로 넣을게. 2분의 1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라지 알이 누구냐면 이게 큰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이게 라지 알이야. 맞지? 이게 라지 알. 이게 해서 얘가 라지 알. 얘가 라지 알. 라지 알. 보니까 이거는 얘 길이 알지? 얘가 몇이냐면 6이었고 얘가 6이고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원칙 쓰면 라지 알 나오겠네. 해서 라지 R 제곱은 밖에 36 더하기 36 마이너스 72가 될 거야. 그리고 코사인 150도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해서 얘는 72 플러스 36 루트 3 이렇게 나와. 그래서 라지 R 제곱일 거야. 다행이다. 저게 라지 R 제곱일 거야. 늦게 넣으면 12분의 1파이 하고 라지 R 제곱인 거니까 72 더하기 36 루트 3 나오나 봐. 이렇게 하고 자 얘랑 없어지고 얘 36인 거니까 계산할게. 36 계산하면은 30파이 36 계산하면 18 마이너스 18 해서 마이너스 30파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8 나와요. 계산할게. 자 6파이 자 얘 줄게. 이거 줄게. 자 6파이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파이 마이너스 24파이 그리고 얘 계산하면은 3루트 3? 3루트 3파이? 3루트 3파이 그리고 플러스 없으면 자살 없다. 제발 하느님. 자, 아 6분의 11이잖아 이름 빌어. 진짜 아 순교했다. 6분의 1인 줄 알았어. 어쩐지 존나 계산 존나 천천히 했는데 실수할까. 다시 자 12분의 10 자, 이거 하면은 톡톡 해서 6 톡톡 3 됐다. 계산하면은 66파이 플러스 33 루트 3 마이너스 30 제발 자 파이
파이. 자, 마지막까지 한번 또 미끄러지면 돼. 30파이 플러스 18. 됐다. 계산하면은 36파이 플러스 33 루트 3파이 플러스 18. 없으면 자살. 있어? 네. 1파이다. 족밥이었는데 한 2점짜리 정도 되겠다. 그럼 뭐? 14만째? 아, 역시 선생님 또 혼자 너희가 알다시피 이런 무대 체질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강해. 넘어갈게. 자, 65번이었는가? 네, 자, 65번. 다 했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족밥들만 끝내면 되겠네? 하고 2 하겠습니다. 자, 2. 자, 2를 합시다. 이제 이거 좋겠다. 얘를 또 줄이려면 또 다 질문이니 설마? 137, 138, 139, 140, 141, 142야. 어떻게 얘들아 이걸 다 질문하니? 거의 레전드구나. 아, 규환아. 네? 몇 문제 하고 싶까? 한 문제, 두 문제 정해, 네가. 한 문제. 그래, 한 문제만 하고 치자. 난다. 키파 한번 닦아야겠다. 자, 137번 가겠습니다. 137번. 아니, 137번? 나 137번 누구 질문이니? 뭐요? 그래, 가보자. 야, 세원이랑 기원이야? 아, 생겨도? 뭐가 질문인 이거? 이거 좀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네. 설마 이걸 원으로 보는 건 아니지? 설마 지금 색칠한 부분이 이거다? 흰색? 네. 설마 이거 원으로 보는 거 아니지? 아, 그건 아닌데. 맞아, 그건 아니지. 응. 네. 뭐 누가 달렸으니까 이거 원 아닌 건 알 거야, 맞지? 이걸 또 해석 못했으면은 그냥 쟤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야, 이렇게 하자. 지금 그럼 결국에는 이 지금 흰색 라인 얘 넓이 구하는 건데. 아니 그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넓이는 직의 아이디어가 있고 간접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간접의 아이디어 1번, 2번, 3번 공식 없잖아. 뭘 쓸 것 같아 간접 중에? 넓이 빼기 넓이? 그것도 쓰긴 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거지. 내가 아는 넓이로 쪼개가지고 구하자는 거야. 아까 봐봐, 여기까지는 이건 원이잖아, 맞지?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원이잖아, 맞지? 여기까지가 원이야. 이렇게 문제 이거 보면 이게 원이야. 노란색은 구할 수 있잖아. 노란색 못 구해? 노란색 못 구면 죽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펜꼴만 빼면 얘 나오잖아, 맞지? 왜 숨겨 안 보이냐 잘? 안 보여. 아, 그럼 노란색 구하자. 거기 노란색은 그래 전체 원에서 여기 있는 펜꼴 빼가지고 구하자. 아, 세원이 괜히? 그렇게 해서 얘 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야? 얘지. 얘 분홍색. 얘는 이 큰 원의 일부잖아. S1과 S2를 따로 구해야지. 그래서 각각 더하면 되잖아, 맞지? 쪼개기 아이디어, 쪼개기 아이디어. 한다. 자, 출발. 자, S1 더하기 S2를 할 거야. 이제부터 S1은 먼저 구하러 갈 건데 뭐 줬니? 이게 큰 원이 6이야? 네. A, B가 6루트 2고 큰 원의 반지름은 6이고. 알겠어. 자, 그럼 얘가 6루트 2라고 그랬어. 야, 6루트 2지, 맞지? 큰 원의 반지름. 자, 그러면 우리가 6루트 2인 거니까 이 노란색은 뭐 게임 끝났다 봐야 돼 그냥, 그치? 이거 알고 6루트 2니까 이것도 6루트 2고 6루트 2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작은 원의 중심을 내가 찍은 거다.
작은 원의 중심이면 작은 원의 중심을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이거 뭐냐 남았지? 얘가 작은 원의 반지름 20R이란 말이야. 이거 못 구해? 아니잖아. 동의하니? 어 한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돈이? 30돈이? 정삼각형이니까? 뭐니? 이게 6루트 2니까 이거 3루트 2지? 어 60도가 바라보는 게 3루트 2네? 그걸 루트 3으로 어, 나누고 2를 곱하면 뭐 얘 길이 나오겠네. 그걸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루트 3분의 6루트 2가 되나? 너 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일단 구했어. 따라갔니? 자 너희가 헷갈릴까봐 그거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 작은 원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자. 이렇게 작은 원 그린 다음에 자 이 작은 원 안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작은 원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작은 원 안에. 근데 얘가 자 아 저 지랄 해가지고 자 얘 좀 구할까? 얘 뭐니? 루트 6이니까 2루트 6이야? 어 2루트 6이야.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얘를 제외한 거니까 즉 내가 얘를 구하는 거니까 자 원의 넓이에서 자 원의 넓이 자 파이 r 제곱인 거니까 24파이 그래서 이거 빼면 되죠. 8골 맞지? 아 8골 뺄게. 자 8골 방금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외우자. 8골 2분의 1 r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8골 공식 바로 외우자. 이제 다시 설명할까? 승자 다시 설명할까? 네. 어? 어? 네. 어 다시 설명할게. 자 8골 봐봐. 8골 이거 알지? 8골 이거 있어? 자 이거야 이게 8골이야. 근데 그 8골은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된다고. 근데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 삼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 뭐가 있어? 어 공통인수 2분의 r제곱을 묶으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해서 바로 암기하자. 알겠지? 너무 활용도가 높은 공식이니까. 자, 늦게 읽으면 i 이거니까 24야 24야 그래서 12가 되는 거고 세타 이거 당연히 어, 120도지 3분의 2 파지지.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의 성질 3분의 파이니까 2배 3분의 2파이 해서 얘 넣으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해가지고 24파이에서 뺀 것이 바로 노란색이야. 따라서 어 승규 왜? 됐어? 어 자, 노란색 구했어. 자 이제 저기 분홍색 구하러 갈게. 분홍색 자 분홍색 자, 공간 부족해서 이건 지울게. 2분의 1 알제고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저 구하자. 저 구하려면 당연히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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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루트 2 큰 원의 중심 원나선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잖아. 자, 큰 원의 중심이 있겠지. 자, 여기 있지. 자, 그리고 자, 원의 중심 찍었어. 당연히 필연의 보조선 구해야지. 원의 점은 어디랑 있는다? 중심과 있는다. 맞지? 얘 길이 몇이라고 그랬어? 6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도 6이라고 그랬잖아. 아, 너 바로 보이네. 6대 6대 6루트 2. 아, 45도구나. 맞지? 그래, 벌써 활꼴이잖아. 어, 또 시작. 분홍색. 자, S2는 2분의 1, R제곱, 36,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가 뭐니? 2분의 파이. 어, 2분의 파이구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3분의 1. 그래서 얘랑 얘 더한 게 정답입니다. 답이 되겠니?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 다행이지.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면, 얘들아,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경우 안 물어보지 않겠니? 당연히 간접 넓이 빼기 넓이로 가거나 내가 알고 있는 넓이로 찍거나. 자 예쁘게 정리하도록 하고 어 137번까지 정리하고
얘들아 많이는 못 쉬겠다. 한 7분 정도 쉴게. 7분 정도 쉬고 나 일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공부를 해볼까? 자, 138번 갑시다. 짠, 138번 갑시다. 누구십니까? 네, 오케이. 잘 맞아. 뭐라고 지났지, 이거? 네. 야, 나 그래도 너희 선배님들이 작년에 본 시험 아니냐, 이거? 진짜요? 어, 맞아. 6월에 되잖아. 그게 고2. 고2, 21번. 이거 맞추면 1등급, 맞지? 가볍게 1등급인 거네? 두 번째가 어려운 문제니까. 나도 이런 문제 처음 봤어. 처음 봤는데,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어. 알려줄 거는 뭐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미지수 몇 개야? 3개. 시간 몇 개야? 1개. 맞지? 그걸 뭐라 그래? 부정관. 그렇지. 부정관 방식. 어. 그래. 이걸 부정관 방식이라고 하지.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 부정방정식이잖아. 맞아? 그래, 부정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는 거야. 당연히 일반적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어떤 제한 조건 걸어줬어? 동안. 그래, 정수 조건.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을 우리한테 걸어준다고. 맞지? 이 부정방정식을 풀라는 거야. 아, 너가 나 열심히 떠보라. 맞지? 야, 그리고 우리 약속한 거 아니야, 맞지? 자연수랑 정수 나오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직접 대입해가지고 상황 파악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 이거야. 이거 푸는 게 전부야, 이게. 전부고, 너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면 여기까지 읽어내는 것도 되게 좋지. 얘랑 얘가 있지, 맞지? 탄젠트, 코사인. 주기함수라는 거. N이 8을 기준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거 발견하는 게 베스트지. 거기까지도 베스트야. 어, 그렇다면. 주기함수잖아, 맞지? 주기함수라고. 얘 8 넣어봐. 다시 돌아오잖아. 8을 주기로 하는 놈이라고. 거기까지 다 발견했으면은 그냥 뭐 게임 끝난 거지. 그래서 나는 다시, 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 어, 부정방정식이야. 또 자연수 정수권이야. 어, 직접 대입해가지고, 어, 되는 거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한다. 해서 땅은 추워? 응, 그래. 늦게. 자, 늘 때는, 자, 경우의 수 질서 있게 기준 잡고 세는 거야.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자, 너희의 직관을 믿을게. A, B, N 누구 기준으로 차근차근 넣어볼래? A를 기준으로 넣을래? B를 기준으로 넣을래? N부터 넣을래? 당연히 N 아니냐? 맞지? 이거 A부터 넣으면 머리에 총 맞은 거잖아. 맞지? 당연히 N이지, 이거. 나 든다. N에 0 넣어다 쳐봐. 그럼 N에 0 넣잖아? 그럼 얘 몇이야? 1? 얘 몇이야? 0. 4분의 1파이니까, 아. 맞지? 1이잖아. 그래. 그럼 N에 0 넣지, 이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는 0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이거. 당연히 얘들아, 자연수 정수조건의 기본은 이거야. 인수분해는, 맞지? 인수분해는 어떤 정수꼴 등장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 맨날 이거 했잖아. A, B는 6, 그리고 얘가 자연수입니다 하면 얘 쪼개줬잖아, 맨날. 맞지? 1, 6, 2, 3, 3, 2, 6, 1.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라고, 부정방정식 풀이에. 그럼 당연히 예쁘게 인수분해 되겠지. 시작. 어, 그러면 뭐 계산되냐? 되는 거 없어? 이런. 자, 그럼 A제곱.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3AB 플러스 2B제곱. 맞지? 여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야. 맞지? 이게 기본이라니까? 인수분해는 K.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 A 플러스 2B. 그리고 A 플러스 B는 2야. 맞지? 근데 얘가 당연히 0 이상이야? 얘가 0 이상이야. 마이너스 생각 필요 없다고. 저기 은야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찢어야 돼? 1 곱하기 2로 찢거나, 혹은 2 곱하기 1로 찢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거 되는 거 있나 보지? 해보자. 넣어봐. 자, 예, 해봐. 열린 방정식이잖아.
빼면 얘가 1이고 얘니까 빼면 B가 몇이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 기각이지 맞지? 어 0이상이니까 그럼 얘 기각이야 이렇게 그럼 얘도 해봐 이거 2고 이거 1이니까 빼면 B는 몇이야? 어 1이지? 1이야 그럼 얘가 1이니까 A는 몇이야? A 몇이야? 1이냐? 0이 어 0이지 맞지? 어 A가 0 그러면 B는 1이고 A는 0인데 봐봐 이 조건 A가 B보다 크나 이 조건 만족하지 않을까 이게 기각이 돼 그래서 N이 0인 건 아닌가 봐 느낌 알겠지?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주기가 8이라 그랬잖아 자 한 개만 더 갈게 여기서 끝내기엔 좀 양심의 문제가 있어 찍어 야 기원아 찍어 네? 어, 너의 직관을 믿을게 정답이 나올 것 같은 거 찍어봐 N의 번호 봐 3 3 아 감 존나 좋네 야 감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야 솔직히 봐봐 저 머리 좀 써봐 야 여기 8분의 N파이 있지 야 너 8분의 파이 계산해봤냐? 우리 특수각밖에 계산 못하지 맞지? 그거 이과생의 전유물이야 8분의 파이 나중에 백각공식 반각공식 배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거니까 특수각이 아니면 우린 계산 못해 그럼 대학 좀 구려야지 아 일은 안 될 것이다 맞지? 내가 모르는 건 안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2 또 뭐지? 아 2 아, 3 안 되네 네 어 안 되잖아 뭐 되게 좋게 아직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어 3 4 막 그런 아 4 2 막 그런 거 되겠지 맞지? 2 4 6 8 막 그런 거 되겠지 근데 8은 어차피 0이랑 또 아 0도 안 넣었네 아 0 넣었구나 소리 자 찍어 자 2 4 6 8 찍어 뭐야 승기야 찍어 3 4 자 4 해볼게 자 이거 됐다 4 해볼게 자 대기를 빌면서 자, 4가 과연 될 것인가 자, N에 4를 비벼 넣어 자, 4를 비벼 넣으면 얘 몇이야? 몇이야 빨리 4 넣으면 뭐야? 0 코사인 파이 아니야?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답이 없다 이거는 완전 답이 없다 코사인 파이도 계산 못하는데 아, 맞네 21번을 풀고 있는 이 현실 답이 없다. 어. N에 4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아 플러스 2AB 마이너스 4가 돼. 그리고 여기 4를 넣었지. 4를 넣으면 이게 4분의 8 플러스 1이지 맞지? 그럼 얘가 하트 공식 쓰면 어 2 플러스 4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탄젠트가 어차피 주기가 파이 함수니까 2는 생략 그럼 4분의 1 파이가 몇이야? 1 맞지? 네. 아 1이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는 0 괜찮지? 어 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자 예쁘게 정리되겠다 이번에 마이너스 a 제곱이 남고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고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묶어내면은 A, A 플러스 B는 6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또 나누면 되지 1, 6 그리고 2, 3 3, 2, 6,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1이면 얘가 B가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 안 하니까 지우고 얘는 A가 2고 어, 그럼 B가 몇이 돼, 여기서? 어, A가 2가 되고, B가 1이 되잖아. 깔끔하네. 정답이네. 그렇지. 네, 정답이네. 어. 그러니까 안 되지. 얘가 3이 되면, 얘가 3이 되면, 얘가 2가 되려면 얘 몇이 돼야 돼? 어, 다 안 돼. 납득 돼? 아, 이거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명하지 않아? 읽어잖아, 맞지? 그래 경험했다
부정방 정식이가 놓쳤으면 자연수 정수 조건이니까 직접 때려 놓자고 해가지고 인수분해는 K 이용해서 쌍을 가면 되는 거고 N이 3인 거 한번 공부 좀 해봐. 알지? N이 3인 거 N이 3인 거를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자. N이 3인 거 한번 해볼게. 아 그래 해볼게. 아 이거는 당연히 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아. 자 N이 3. 자 뭐 4인 것까지는 쉬운데 N이 3이면 코사인 4분의 3 파이가 몇이야? 아니 왜 그게 바로 안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25분 안에 못 푸는 겁니다. 코사인 4분의 3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아 뭐 더하기 자 3 넣었으면은 4분의 7이잖아. 4분의 7 파이 몇이야? 4분의 7 파이가 2분의 루트 2야? 탄젠트 2분의 루트 2가 어딨어?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니까 간다. b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2는 0. 괜찮지? 풀어. 어떻게 풀어 이거? 부장님 설마 그 전기할 친구는 없지?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좋대다고 전기하면 혹시 너희가 이거 내가 너희가 이거 독해 못할까 봐 지금 갖고 온 거야. 잘 봐. 이거를 풀면 얘가 0이야. 얘가 몇이어야 돼? 이거야. 야 얘가 똑같은 거야. 왜냐면 지금 뭐가 달려있어 얘가. 뭐야 얘. 야 무리수지. 아니 무리수라고 얘. 근데 봐봐 얘는 뭔데. 얘는 얘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야. 얘 유리수라고. 야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지 맞지.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만약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루트를 절대로 해결 못해. 맞지? 이게 그래가지고 너희가 복수수 상대에서 같이 배운 거 아니야? 어. A랑 B가 실수면 A 플러스 BI는 뭐 2 플러스 4 이렇게 쓸 때. 맞지? 얘가 실수 있다. A 몇이야? 2잖아. B는 몇이야? 4라고 하잖아. 똑같은 개념인 거라고. 아 얘가 실수니까 얘가 2가 무조건 돼야 된다. 얘가 만약에 2가 아니야. 얘가 만약에 2가 아니야 1이야. 그럼 얘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얘를. 이걸 못한다. 그래서 이게 복수수 상등이었다고. 이게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해결하고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야? A 플러스 B 더하기 C 플러스 D 루트 2는 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리수입니다. 얘 0 되려면 어쩔 수 없다.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얘가 0이 안 되면 얘를 해결할 수 없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 0 이거 0 해서 푸는 거야. 아, 해가지고 얘는 식이 두 개가 나와. 알겠어? 자,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뭐 해야 돼? 여기까지 하면 되지? 자, 여기까지 한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돼. 아, 존나 귀찮네. 또 빼야 돼. 자, 0이니까 빼자. A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6은 0. 맞지? 자, 됐다. 해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A 플러스 B는 6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또 대신, 맞지? 1, 6, 2, 3, 3, 2, 6, 1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 신기하지 않냐? 얘 된다고 하냐, 맞지? 얘 된다고. 그래서 A가 2고, B가 몇이 되면 돼, 맞지? B가 몇이 되면 돼? 1이 되는 거지, 맞지? 그게 놀랍게도 말이야. 얘는 얘가 아니야. 얘는 얘가 아니야. 다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아니야. 찾아, 이유. 부럽다. 찾아.
거야. 못 찾을 거니까 그냥 할게. 야, 원래 그래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부정방정식 아까 외워 그냥. 야, 부정방정식을 연립방정식 할 때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등장해. 근데 그거 설명하면은 또 이 시간 오늘 집에 가야 되거든. 그래서 봐봐. 내가 지금 해 나갔지만 지금 내가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을 연립한 거잖아. 야 봐봐. 2랑 1 넣어봐 여기다. 여기 2를 넣어. 여기다가 1을 넣어.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성립 안 해. 맞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은 성립 안 하는 해가 등장해. 왜냐면은 봐봐. 이게 성립하려면 잘 봐. 설립을 하려면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아야 돼.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아가지고 그 방정식 풀면 딱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뭐 얘도 넣고 얘도 넣고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미지수가 두 개 남았지. 두 개 남아버리니까 아 진짜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정답 아닌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 안에. 아 무슨 말 알아듣었어? 그래가지고 얘는 여기 넣었을 때 안 되고 심지어 얘 여기 넣어서도 안 돼.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겠지? 아무튼 그래. 자 우리가 다시 연립방정식 풀 때는 목표가 언제나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 만드는 거야. 그래야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연립방정식 풀었는데 미지수 두 개 남았어. 그 말도 안 되는 해가 가끔 들어있단 말이야. 외워야 돼. 아 물론 이게 나올 수 없어. 이거는 내신에 나오지 않아. 맞지? 거기 킬러랑 고난도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내신에 나온 적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걱정하지 마. 선생님 총 들고 갈게. 물총? 응, 물총 들고 교문에서 쏠게. 알겠지? 쌍물총 들고 아주 그냥 진짜 초코우유 거기 넣어서 아주 그냥 반장판을 만들어야지. 아, 절대 될 수 없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삼자. 중요한 건 뭐야? 얘를 보고 부정방정식인 거를 인식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그래 인수 분해는 K꼴 만드는 거야. 그리고 자연수 정수 조건은 항상 직대선이야. 기준 잡고 질서 있게 되는 거지. 누구나 N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너무 당연한 생각인 거지. A를 잡으면 자, 머리에 구멍 뚫린 친구지. 행운을 줄게. 자 해서 어려웠어. 자 139번 가겠습니다. 자 139번 또 누구십니까? 자 139번 해볼게. 아. 야 어때? 아 소영아 어때? 숙제 맞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거 200문제 지금 빨리 지금 말해. 지금 말하면 선생님도 바꿀 용의가 있어. 엄청 많은 것 같아. 좋댔어 얘들아. 엄청 많은 것 같아. 어 그럼 빨리 협상해. 100 어? 100개? 네. 아 100개? 어때 100개 하고 잠이 오냐? 아니 생각보다 어려워요 선생님. 아 진짜? 야, 100개면은 나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100개 하고 그럼 금요일까지 400개까지 할 거야 그러면? 아 그렇죠. 100, 400이죠? 아 아니야 그러니까 100개 하고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400개 채울 거야. 300문제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150? 그럼 잠이 올까? 아니 150, 250? 네. 아 150, 250? 어때? 빨리 정리해. 선생님, 아 선생님 맨날 카톡으로 징징대. 너무 많아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맨날 옥상에서 맞지? 숙제하고 있는 모습 자꾸 카톡으로 보내. 무슨 일인가? 맞지? 조심해야 돼. 알겠지? 뛰어내리면 어떡해. 소영아 빨리 네가 말해. 190, 250? 150, 250? 되나? 야 근데 150 안 해요. 내가 유형마다 두 문제씩 빼준 거니까. 그럼 생각보다 150도 많이 줄어들어 맞지? 네. 어, 저 30문제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럼 150? 150, 250 콜. 야 그렇게 합의한 걸로 할게. 야 근데 그렇게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알잖아. 머리 많이 써. 선생님처럼 늙어가지고 머리 쓰는 것보다 지금 빨리 머리 써가지고 빨리 똑똑해지란 말이야. 아, 진짜 빨리 해주고 싶은 얘기 존나 많은데 아 이제 선생님이 별명이 꼰대가 됐어.
어, 손꼰대야, 손꼰대. 그러니까 원재님 제발 꼰대식 좀 그만 좀 하래. 어, 맞지? 꼰대라고 소문이 나버렸대. 큰일 났어, 맞지?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일단 잔소리는 할게. 자, 아무튼 하자. 130분만. 야, 여기서, 아무튼 뭐, 이제 읽어봤을 거야, 이거. 그러니까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얘 타고 가는데, 그 원의 중심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거든? 야, 이것도 이제, 정리해볼게. 봐봐. 어, 원의 중심의 자취거든? 야, 이것도 어차피 다 패턴이 존재하는 거니까, 외우자. 별로 안 어려워, 생각보다. 첫 번째. 맞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뭐, 모서리 타고 갈 때라, 알겠지? 모서리 타고 갈 때? 모서리 탈 때? 이때 좀 구분 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점 지날 때. 어, 꼭지점 지날 때. 어. 아, 그 구분 좀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봐봐. 항상 도형은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배웠지? 접할 때가 기준이라고 한다. 접할 때가 기준이야. 모든 도형은 접할 때가 기준이니까 접할 때 위주로 사고를 해보라고. 봐봐.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될지 한번 내가 추리를 해보면, 봐봐. 이 모서리를 탈 때는 이렇게 돼. 봐봐. 모서리. 아, 여기서 시작할게. 여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서리를 탈 때는 그냥 원의 중심이 변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 이게 원의 중심이 됐지. 그걸 동의하지. 어때? 송이야, 동의하냐 여기까지? 어, 동의한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서리를 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시작이야. 여기서 시작. 아, 좀 이거 몇 살이야? 얘가 만약에 이 꼭지점을 돌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거지? 그럼 봐봐. 뭐가 돼? 여기를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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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뭐야? 부채꼴이야. 말해. 이거 뭐야? 중심. 중심이라고. 그렇지. 여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좌측 해서 이게 중심이 된다. 해서 이거 길이가 루트 3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이거 90도, 이거 90도,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그러니까 몇 도야 이거? 그렇지, 120도. 해서 그렇지, 돌아갈 때 부채꼴이 된다는 거야. 이걸 중심으로 하는. 알겠어? 그래서 꼭지점 지날 때 해석했고, 모서리 탈 때 해석을 한 거야. 그럼 여기 똑같겠지, 여기 똑같겠지, 여기 똑같겠지. 여기도 원의 중심, 이걸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이 나오겠지. 그래서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고, 이걸로. 그리고, 자, 이 수학에서 또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 대칭성. 야, 납득해봐라. 아니, 이거 타고 갈 때랑 이거 타고 갈 때랑 서로 어떻겠니? 같겠지. 아, 그럼 2라고 쓰고 하나만 세는 거지. 잘 봐. 근데 중요한 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일은 이거잖아. 여기 지날 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명심하라고. 항상 도형은 접할 때가 기준이야. 잘 봐봐. 얘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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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이렇게 오는 거야. 봐봐. 타고 가. 중심 타고 가다가, 그럼 봐봐. 가다가 이 원이 여기랑 여기 접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항상 핵심이 된다고. 봐봐. 그럼 접해, 이렇게 접해. 접해,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접해서. 맞지? 그럼 이 접하는 그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얘가 뭘 타고 와? 그렇지, 우선 타고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타고 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타고 오는 거지. 여기까지 타고 온다고, 얘가. 그러다 봐봐. 딱 됐지? 딱 접했어. 그럼 접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되지? 그냥 가지. 그래. 접하고, 그냥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냥 오른쪽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딱 됐대. 그러니까 여기는 부채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접한 거 위주로 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다. 돼? 끝났어. 그러면 자, 얘 길이 구한다. 자, 이렇게 당연히 내리고 내리고. 어, 이제 뭐 구하면 돼? 이거 구하면 돼. 선생님, 버스를 버스 타고 가야 돼? 아, 그렇구나. 어, 잘 가고 잘 가고. 어, 그러면 대체 이거 갈 수 있지, 이거? 어, 이제 여기 특수각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나도 구할 수 있어. 네, 구해봐. 그럼 얘들아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라.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번으로 이제 자의 가져와야 돼요? 자의는 안 갖고 와셔도 됩니다. 아, 갖고 와야 되겠다. 아, 자의 갖고 와야지. 질문 받아야 되니까. 아, 좀 무겁겠지, 나 갖고 와. 아, 힘내. 아, 힘내. 어,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고생했어. 불안한데? 아니, 이건 불안해. 아, 진짜요?